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장수진에 대해 한번 좀 소개를 해보고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가만히 있는 녀석이 한 마리 있어서 찍어봤어요. 언제 또 숨을지 몰라요. 얘네들은 바닥에 숨어 지내는 걸 좋아해서. 자, 장수진에는 다 크면은 이 청록색의 다리 색깔과 몸 색깔을 보여주는 진해입니다. 지금 이 진해는 좀 색깔이 그냥 까무잡잡하죠? 장수진해 치고는 좀 색깔이 까무잡잡합니다. 이따가 또 다른 진해를 보여드릴 텐데요. 얘는 좀 유난히 검해요. 장수진해는 이렇게 앞에 보면 머리가 좀 덩글덩글합니다. 여러분, 진해 하면 좀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장수진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서운 진해는 아닙니다. 굉장히 순하고요. 일단 크기가 작은 편이에요. 크기가 다 커봤자 8cm에서 9cm 정도고, 도가도 굉장히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런 피부를 뚫고 나오고 그러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 위에다가 한 번씩 올려놔도 가능한 진해고요. 대신 좀 올려놓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만히 냅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버러우성이 굉장히 짙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왜 계속 숨으려고 하냐면 은신처도 따로 없을 뿐더러 제가 새끼라 그냥 피클통에 키우거든요. 은신처가 없고 빛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지금 바닥에 숨는 겁니다. 다른 진해 또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좀더 크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색깔이 빛이 좀 나죠? 이게 다리 쪽에 보면 청록색 빛깔이랑 몸이 좀 청록빛을 띱니다. 얘는 이제 거의 아성체 대에서 준성체로 넘어가는 사이즈고요. 장수진이 이렇게 좀 작지만 몸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진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주 볼수 있는 진해는 돌진해, 그 다음에 이 장수진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왕진해를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이제 무섭다 싶으면 왕진해가 제일 무서울 거예요. 왕진해가 크기도 크고 싸납고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 핸들링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 하지만 다른 진해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거 쉽게 채집도 가능하고 사육도 가능한 그런 왕진해도 있습니다. 장수진해도 채집은 가능해요. 근데 얘는 좀 깨끗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찾기는 쉽진 않습니다. 장수진해가 크기가 작아 그렇지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오, 나올라 그래? 나오지 마. 뚜껑 닫겠습니다. 난리치네. 어이씨, 그냥 찍어볼까? 아직 다큰건 아니라서, 제다큰 것도 있어요. 얘네들이 다큰 개, 장수진애들 브리딩을 시켜가지고 나온 그거거든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느껴. 다 느껴. 저거 안에 제가 다른 분 주려고 선물하려고 이렇게 하는 진해인데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다른 장수진해도. 자, 여긴 또 다른 장수진해. 제가 지금 장수진해 새끼들을 한 11마리 데리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배에서 나왔던 이제 장수진해들이 11마리가 있고, 이제 성체가 2마리 있습니다. 원래 한 마리 있었는데 수컷이 제 임무, 짝짓기 임무를 다 하고 죽었어요. 이 진해들은 수컷들이 이게 짝짓기를 하면은 메이팅이라고 그러죠? 메이팅을 하면은 수정낭을 치는데, 수정 그 거미줄처럼 쳐요. 치는데 그걸 치면은 기력을 다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뭐 거미처럼 뭐 여러 번 타란툴라처럼 여러 번 메이팅이 수컷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뭐 해봤자 두세 번 하고 죽습니다. 뭐 제가 뭐 진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왕진해와 장수진해를 경험해 봤을 때 수컷들은 그렇게 수정낭을 치고 다수 기력을 다해서 죽는 걸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자, 이런 장수진해는 일단 사육 온도는 우리나라 온도에 그냥 맞춰서 키우시면 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보통 이 야생의 그 장수진에는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동면을 취하기 때문에 뭐 10도, 영상 온도에 그는 웬만하면 다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더 좋은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좀 25도, 20도에 그 25도는 온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활동성도 저하되고 음식 소화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이 살수 있는 실온에 맞춰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장수진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뭐 타란툴라나 전갈은 이제 애벌레나 귀뚜라미를 먹이잖아요. 하지만 이 장수진해는 이제 과일도 먹여도 됩니다. 과일도 먹여도 되고 채소도 먹여도 되고 뭐 달짝지근한 젤리 같은 거 먹여도 상관없어요. 다잘 먹습니다. 진해는 육식이 아니라 잡식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잘 먹습니다. 물론 왕진해도 괜찮아요. 왕진해도 제가 젤리도 주고 그랬는데 다잘 먹습니다. 왕진해 키우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이 장수진해 가장 큰 매력이 뭐냐? 합사가 됩니다. 합사가 가능해요. 여러 마리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진해입니다. 보통 이제 동남아나 뭐 어디 남미 쪽의 진해들은 같이 합사하면 서로 공격해가 죽여요, 한 마리를. 그래가지고 같이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장수진해 같은 경우는 같이 합사도 가능하고 합사를 하면서 메이팅도 가능합니다. 대신 합사를 하면서 조건이 필요해요. 먹이를 충분히 주셔야 되고 사육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장수진해가 성체 사이즈가 10cm다. 10cm라고 하면은 8마리 정도를 합사를 시킨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 사이즈로 30cm에서 40cm, 30, 40cm에 사육장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먹이 충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이는 배고프면 먹을 수 있게 항상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신처도 많아야 돼요. 은신처가 적으면 서로 은신처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하지만 또 장수진에는 버러우도 하기 때문에 바닥재를 어느 정도 깊게 깔아주신다면 굳이 뭐 은신처가 많지 않아도 땅에 파고 들어가서 은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무난히 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키우기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재 같은 경우는 약간 촉촉한 정도로만 수분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습할 경우에는 이 진해들이 바닥에서 지낼 때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장수진의 영상을 찍어 봤어요. 저는 사실 진해를 많이 키우진 않아서 딱 왕진해랑 장수진해만 키우거든요. 하지만 한 2년 거의 2년 가까이 진해를 키워 왔기 때문에 메이팅도 해 봤고 새끼들도 낳아 봤고 브리딩도 해 봤기 때문에 제 경험에서는 이렇게 키우면 어느 정도 일반 진해를 접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아프지 않게 진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정보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